네, 일정 미리 보기 헤르메스 타겟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은 이번 주에 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지만 초반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들을 받았는데 자, 내일 시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주에 좀 지난주와는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는데 네. 좀 지켜봐야 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상승 출발했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중국 쪽에서 부양책 나오게 되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네. 전반적인 상승을 봤을 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특히 HBM 쪽에서의 상승 흐름보다는 그동안 낙폭이 좀 많이 나왔던 뭐 엔터라든지 조선, 철강 이런 쪽에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이 보였다. 이런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수가 좀 오르기 위해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전지가 좀 올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일정 라인대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상승 나와주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에서도 다시 상승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전지가 견조하게 받아주고 있다면 코스피는 그럼 무엇이 받아주고 있냐. 반도체 쪽에서 그동안 주말 사이에 HBM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승을 키우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에서의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오늘도 보면 선물에서 매수세 나오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현물 매수세가 나오고 주고 있는데 네.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이진 않았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도세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이런 점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면 외국인 수급에서 조금 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물가라든지 고용 관련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9월 1일 금요일에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미국 경제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용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네. 이런 점을 시장에서는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더 눈치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9월 1일에는 한국에서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될 예정인데 관련했을 때 수출 여부가 좀 개선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지표로는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 그 관련했을 졸트 보고서. 네. 아무래도 기업이 얼마나 일거리를 많이 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보니까 화요일에 조금 고용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된다면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표 좀 확인해야 되고 외국인 수급 확인을 해야 한다. 네. 하지만 좀 눈치 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오늘처럼 낙폭이 과하게 나온 종목군들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섹터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우리 시장이 뭐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잘 체크를 해보고 외국인 수급도 역시 이번 주에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공략해볼까요? 일단 조선 쪽 봐야 하지 않을까. 조선, 네. 그동안 뭐 조선 섹터 상반기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는 조선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쵸. 8월 들어서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네, 주가 빠졌어요. 네, 그동안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조선만큼 실적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내년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섹터가 또
조선이지 않습니까? 네. 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0년 대비했을 때 거의 수주 잔고량이 100% 넘게 올라간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섹터를 봤을 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기업만 흑자 전환을 했다면 2분기 같은 경우에 한두 개 기업 빼고 대다수가 흑자 전환을 했고 하반기부터는 대다수의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 실적뿐만 아니라 방향성 자체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IMO 쪽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 규제를 점점 높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선박을 전체량으로 봤을 때 선박 같은 경우는 발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친환경 선박, 고부가 선박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기대감을 계속 키워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의 위치도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8월 달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 조선 섹터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눌림목을 좀 공략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또 매수해 볼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 볼 종목, 어떤 종목 시초가에 좀 보십니까? 네, 저는 그거와 별개로 좀 재룡전기라는 네. 종목을 갖고 왔는데 조선주도 길게 보고 네. 네. 항상 이제 섹터랑 종목을 다르게 갖고 네. 오고 있긴 한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쪽에 대표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하반기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은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기업. 하지만 네. 지금 그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쪽 에서 좀 포인트를 가져보자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시장에서 2차전지, HBM, 뭐 조선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되는 숫자가 좀 적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룡전기라는 기업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 섹터 자체가 1분기 실적, 호실적 나왔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호실적을 냈습니다. 이 기업의 반기 누적 매출만 봤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은 3배.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10,000% 넘게 올라가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실적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은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섹터의 구조적인 성장세로 인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면은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는 안 볼 수 없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특히 뭐 성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계속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관련했을 때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교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더 올라갈 상방이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 네. 재룡전기의 이제 매수가를 보게 됐을 때 조금 박스권 내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는 25,600원에서부터 26,500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 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3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3,000 라인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룡전기의 변압기 쪽도 살펴봐야 된다. 조용하게 계속 상승하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재룡전기를 내일 시작할 때 한번 유심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